영감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곧장 수사 착수할 수밖에. 증거 있습니까? 몰라서 묻는 겁니까? 법정 대출 이자율 상한을 초과하는 고리대 징수, 불법 수단을 이용한 채권 추심, 불법 감금, 공갈 협박, 불법 폭행. 이번이 처음은 아니시더군요. 검찰청에서 뵙겠습니다. 영감네! 영감네! 어제 와서 깽판친 아들에게 전하시오. 원금만 준비하면 된다고. 그럼 계산 끝나는 거야. 우리 종구가 왔다 갔구만은. 아이고, 저놈들이 우리 아들 주먹에 혼쭐이 나본 것이 분명하단께. 아이고, 그려, 우리 아들이 누군디? 왕년에 금메달 거정 땅 권투선수 했다고, 권투선수! 아이고. 네. 예. 요즘 그쪽도 사정이 어렵죠. 아, 저기 혹시 자금 사정 풀리고 나면 연락 좀 꼭 주세요. 급해서 그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들어가세요. 여보세요? 부사장, 나요, 엄니요. 어머니! 문제예요? 왜 이렇게 못났어요? 돈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했으면 좋았잖아요. 사람이 염치가 있지. 나도 그 정도 염치는 있는 사람이란께. 아이고 야야, 고맙다잉. 이게 다 네 덕분이요. 네 애비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풀려났겠냐. 응? 알아, 다 알아. 어제 찾아왔더라면서. 그놈들이 애비 무서워서 풀어줬다고 했다니까. 그게 정말이에요? 아이고, 나 이 두 귀로 똑똑히 들었다니까. 네? 맛있게 드세요. 이걸 다 어떻게 먹으라고. 하나만 시켜도 되는지. 내가 먹고 싶어서 그래요. 들어요. 먹고 얼른 기운 차리세요. 식사도 절대 못했을 거 아니에요. 난 괜찮다니까. 너 어디 많이 다친 건 아니지? 아이고, 물도 마셔가면서 먹어야지. 체하고 없구만은. 몸은 괜찮아요? 아, 그때 급수야. 너 강골인 거 다 날 닮아서 그런 것이요. 배 안 고파요? 애미 걱정 말고 먹기 나오란 말이요. 난 우리 아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른 사람인 게. 아,
아이고 만나겄다. 이 요것도 좀 들어보고 자 많이 먹으라. 이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 바깥 공기도 좀 쐬고 사람들 사는 것도 구경하고 그래봐. 한결 기분 전환이 될 거야. 웬일인지 별 하나 보이지 않고 남은 별만 둘이서 눈물을 흘리네. 신나나 나 어때? 내가 딴 거 갖고 올게. 저기 우리 엄마 어떻게 많다? 같이 가 신나봐. 못생긴 인형 비기 싫어. 우와 이 책 다 니네 엄마 거야? 우리 엄마 책 되게 좋아해. 우리 엄마도 나한테 책 읽어줬었는데. 난 매일매일 읽어준다. 좋겠다. 근데 이내야 우리 승남이 집에 가야 되는데. 네 아줌마 안녕히 가세요. 그래. 아 이게 뭐야 옷이 귀여워. 어여 가지 않고 뭐해? 가. 어? 어. 승남아 이리 가고 가. 어? 오늘은 만나네요. 어 안녕하세요. 어 맞다. 어 내 정신 좀 봐. 어제 오셨다는 걸 말한다는 게 그만. 오늘은 꼬마 아가씨가 둘이네? 넌 이름이 뭐야? 승남이요. 우승남. 제 딸이에요. 딸이 있었구나. 참 이쁘네요. 아 근데 어쩌죠? 제가 오시라고 해놓고 집에 좀 일이 생겨서 가봐야 돼서요. 괜찮아요. 전 이내랑 놀면 돼요. 그렇지, 이내야? 네, 아줌마. 이내야. 야야, 회사로 들어가려니까 여기까지 따라오고 그래야. 들어가세요. 야, 종구야. 엄니 약속할 것이구만. 이제 두 번 다시 너 속상하게 안 할 것이오. 감독이 시방 내 걱정을 하는 것이요? 나 감독! 아니,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아니 창문에 여사님. 아니 이거 창문이. 예? 아이고 총매리지도 잘 있었냐? 아 이게 어떻게 되신 거예요? 예? 나가 누구여? 장모라냐 장모란? 아 지들 어떻게 나를 붙잡아 놓고 써? 아니 그저 아, 자세히 얘기 좀 해보세요.